중원대학교 건물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사장과 총장, 군수, 공무원과 변호사까지 무려 24명을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괴산군 산기슭에 건립된 중원대학교.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 일부를 제외한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 도면 없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학생 기숙사 공사 중 근로자가 숨지며 수사가 시작됐고, 양파 껍질 벗기듯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총체적 토착 비리가 숨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관련자 모두와 유착 공무원 전원을 처벌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검찰에 기소한 피의자는 무려 24명, 이사장과 총장, 공무원, 변호사, 그리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임각수 군수까지. 공무원 아들 등록금을 대학이 장학금이라며 대신 내주고, 행정심판위원 명단이 전현직 공무원들에 의해 흘러나오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종합하면 비리 백화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추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중원대 외에도 도내 다중이용 시설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